뭐 재밌는 거 없나? 뭐 하지? 뭐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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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없나? 뭐 없나? 응? 자, 어서오세요. 살짝 미친 남자 박태철입니다. 오늘 말이죠. 이거 주소 써요. 뭐 잡동사니 뒤적뒤적거리는데 이거 있더라고요. 이거 뭐냐면 현미경인데 그냥 500배 확대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뭐 USB 꽂아서 하는 건데 뭐야 이거 시원하네 이거 귓구멍. 오늘 이 500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USB 카메라 이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모든 사물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테스트 느낌으로 지금 이거 뭐 깔개 같은 거 이거 한번 봐볼게요. 먹어봐 보이죠 대충? 선이 보이죠? 근데 이 정도는 이제 500배라고 하긴 조금 쪽팔려요. 그쵸? 자, 더 깊숙이 가보도록 합시다. 가자! 뭐야.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. 전혀 뭐 완전 일자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냐?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? 절대 진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이거는 보여주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지 한번 맞춰보세요. 오,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렵나? 줄여보자 배율을. 스라는 글자 맞죠? 거친 질감이 느껴지고.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러워. 좀 더 확대해볼까? 야 뭐야 씨 뭐야 이거 난이도 거의 극악인데. 정답은 신문이었습니다. 신문. 와 진짜 신기하다. 자, 답은 베개. 살짝 뒤로. 여러분 아시겠어요? 바로 손.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바지였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볼까요? 이거 내 머리통. 이야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시지? 머리카락 보세요. 머리카락 외계 생명체 같아. 외계 생명체. 오 징그러. 어우 씨 왜 이렇게 징그러. 오 괴물 아니야 괴물? 그냥 새우였습니다. 아니 이거 500배를 하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어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무섭게 생겼는데. 정답은 멸치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줄어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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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든다. 뭘까요? 정답은 고무줄. 자 이번엔 이거 초록색. 좀 멀어지죠. 점점 멀어지죠. 나뭇잎이었습니다. 뭐야 먹는 거야 뭐야. 점점 멀어집니다. 바로 돌멩이. 뭐야 좀 징그럽다. 이번에도 점점 멀어집니다. 아 모르겠어 나도. 나무조각. 와우 야 정말 예쁘게 생겼죠. 줄어듭니다. 와 예쁘다. 소금이었습니다. 이건 뭘까요? 뭘까요 이게? 블랙홀인가? 아니요 똥인데요?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? 아, 줄어든다 줄어든다. 뭐지? 지도인가? 지도 같은 건가? 똥이라니까요! 그만 둬야겠다 이제. 현미경으로 한번 봐봤는데 뭘 찍는지 알고 있어야지 뭔지 알지. 이걸로만 하면 절대 모르겠네요. 자 신기하죠? 진짜 신기하다. 아! 내 눈! 눈은 못하겠네. 블랙홀!